신 사장님 오늘 아침에 어디 이렇게 가십니까? 오늘은 이제 날씨가 최근에 이제 너무 추워져가지고 형님께서 또 온천 새로운 곳을 어떻게 아셔가지고 이제 이 캘리포니아라든지 네바다 쪽에서 예전에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 가끔씩 가서 몸도 좀 힐링도 좀 하고 따뜻한 물에 온천하러 갑니다. 온천하러. 자, 온천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제 쓸쓸히 도보의 도시 라스베가스를 떠나갑니다. 오, 멋있네 아침에.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선장님? 지금 55마일로 가고 있습니다. 55마일. 차는 지금 휘발유 엔진이에요, 아니면 기름 엔진이에요? 이거는 이제 가솔린으로 달리는 차고요. 예. 차 길이는 31피트 정도 되고 플랫우드라는 브랜드로 해서 만들어진 차량인데 차량 연식은 좀 됐는데 마일러지는 아직까지 4,000마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엔진은 새 거라고 봐야죠. 오, 좋은 거 다 잘 사셨네. 네. 이거 혹시 구매 가격은 얼마 정도 사셨습니까? 구매 가격은 비밀입니다. 워낙 다양해가지고 새 거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뭐 세 번까지 해갖고 한 20만 불 정도 하지 않을까. 야, 사막이 여명이 되니까 너무 멋있네요. 그렇죠. 이런 맛에 이렇게 새벽 아침 일찍 이렇게 운전하나 보죠? 그러니까 저기 산 봉우리가 해가 뜨면서 아주 피부가 아주 시뻘겋게 타오르니까 멋있네요. 진짜 네. 멋있네 지금. 진짜 멋있어요. 노을도 멋있는데 이 석양보다도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해 뜰 때 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가 해발이 좀 있다 보니까. 저 앞에는 고도도차가 지나가네요. 그래서 선라이즈도 사막에 있는 연방도도 이 베가스가 아닐까. 하우스 투데이 스트립 굿.
한국말 안 배웠고 한국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아빠 멋있어요. 사보리야 미모 만보 빙간. 51구역이라고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영화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고 좀 어떤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실제로 한번 가볼 수 있는 곳이 여기 근처에 있어서 잠깐 여기 한번 휴게소도 있고 그래서 한번 쉬었다가 에일리언 와 에일리언 빨리 차에 뛰어가. 어 이사벨라 있지방. 어 운전하면서 노래방까지. 사막을 달리면서 지나간 첫사랑 생각합니다. 내 사랑 내 곁에 내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그날이 저의 이유 없는 명심에 그날을 미련했네. 그대 기억이 날까 이 겨울 날에 꽃은 어디야. 야, 이게 운전하면서 노래 부르니까 시간이 넘는데 오직 운전하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 바람이 서부 대지 아무도 찾지 않는 여행을 가고 싶으시면 우리 라스베가스 여행자 클럽 어메이징 브라더스 고식 TV USA에 연락하세요. 데리고 같이 다녀요. 안개꽃을 어디에? 안개꽃은 어디에? 자 여러분 이 서부 여행을 떠나면서 인생 정리 한번 하고 한편 보시고 다시 한번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앞날이 크나큰 은혜와 영광 있으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들 오브 노웨어. 차가 아무도 없고요. 뻥 뚫리고 나는 여기 후진으로도 갈 수 있어. 후진으로 후진으로 한번 내려와보고 후진으로 일단인데요.
상태인데 여기는요. 야, 이거는 뭐 신호등도 없고 그냥 알아서 가는 거네. 알아서.